아니 근데 이렇게 술 게임 해갖고 진짜 키스가 되는 여러분들 좀 더러워 보일 수 있으려나요? 곧 나온다. 너 나 물어볼게. 응. 키스 나오면 나랑 키스할 거야? 방송이나 해야지 이거 하면. 아니 키스가 그 아니 방송이 이거 지키기로 한번 해야지 오빠야. 이거에 맞네. 꽝. 그럼 근데 당첨 확률이 완전 진수도 아니고 3.3 넥슨도 울고 가는 거 아니야? 아, 맘마복 형님 조금 쉬었다 가시죠? 예, 뭘 좀 원하시는 게 단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좀. 아니, 원래도 되게 잘 나와. 아니, 채팅 한번 안 치시고 저렇게 하니까. 좀 약간 광기 어린 모습이 좀 보이시는데. 맘마복 형님께서, 아하, 이게 반대. 확률이 코트스러운 게 아니라 다른 방송도 다 이렇게 해요. 예. 팩트야 이거. 한잔합시다. 이제 나올 것 같아. 조라이언님도 갑자기 같이 네. 아, 남았었구나. 어, 예, 남았어. 그러니까 내가 나 너무 그랬어. 뭐냐면 겨드랑이 냄새 맡는 게 아니라 여기 뭐 묻었나 본 거예요. 여기 묻었나 이거. 준비해야겠다. 아니 하필이면 왜 안주가 번데기야. 번데기는 입에서 약간 꼬락내 난단 말이지. 미안한데 하필이면 왜 상대가 윤태훈이야 이거지. 야 응? 너는 그러면 사귀면은 아무것도 안 하냐? 사귀면은 우리 사귀냐? 아까 오바하는 돼지 새끼. 아까 만약에 사귀면 응, 아무것도 안 하냐? 나 또 다 해봤어. 맞아? 나 다 해봤어. 나 30살이야. 형 단가가 3배네. 확률 조금만 올려줘. 오케이. 1.5%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뭘. 오빠 나 안경 잠깐만 빌려주면 안 돼?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수영아. 응? 가만히 있어라. 응, 알았어. 오빠 근데 잠깐 그러니까 키스를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하나씩 다 아, 하나씩 0.5%씩 올려드리자. 너무 죄송하다. 그래. 단가가 너무 올랐는데 단가가 3배인데 이거 1.5%는 더 올려드려야지. 이거 왜 자꾸 꺼져. 배방구는 1.2%. 근데 나 홍연이라는 말 너무 좋아. 오빠 방에서 홍연이라고 나를 애칭으로 불러준 게 나 너무 좋아. 아이고 그만 좀 하세요. 아, 그냥 오빠 지금 저 하는 동안 아무 곤약 대화나 하는 거야. 맞아요? 응. 오디오 비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앉아있었으면 좋겠어?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이게 내 스타일이야. 맞아? 이러라 저러라 진짜. 여러분 설정 다 했습니다. 네. 설정 다 했어요. 예. 네. 오케이 다 됐잖아 설정. 그죠? 싹! 어, 오케이 오케이. 네. 하자. 아... 뭐 챙겨주는 척 하는데 내가 맨날 따르고 뭐야. 그게 아니라 오빠 내가 아까 하다가 틀려가지고 오빠 뭐라 했잖아. 흘리지 마. 왜 자꾸 사람들이 눈에 뭐가 씌었는지 너한테 문채원이라 그러지? 어? 응? 조리돌림 하지마 이용식 새끼야. 짠. 뭐 짠 그러시기 없어? 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0 7 28 29
이런 씨발 진짜 필승법 연습해 왔네. 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일부러 나 근데 살짝 솔직히 나 지금 설레. 일부러 져준 거지. 아 있어봐 이거 지금 저기 이 아 이거 왜 이거 했는데 왜 이거 퍼센트가 안 줄어요? 내가 해줄게. 계산해봐. 오빠. 이게 팝이? 뭐 바꿨어? 솔직히 말해봐 일부러 져주는 거지? 키우 키우 키우. 뭐 바꾼 거야? 아, 948. 숫자 어디서? 94.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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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으이구. 어, 됐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장 됐어. 봐봐. 오빠. 어? 내가 오빠보다 팝이 선배야. 2단계. 예. 팝이니요? 아, 저거라뇨. 얘랑 비교하지 마세요. 야. 응? 10다리. 20다리 정확하게 해줘. 20다리 자존심 상했냐? 20다리 오빠. 야 20다리 응 개새끼야. 응? 왜? 너 진짜 나 이용하는 거 아니지? 지금부터 이용해야겠다. 안 되겠다. 너 나 진짜 나 여우야! 폭수련! 왜? 한잔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일단 벌초 마셔줘. 벌초 마실게요. 아니야 우리 때문에 100달이야. 근데 나는 그거 너무 감사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나는 20달이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내 거라고 생각 안 해. 그건 확실해.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지만 이걸 내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해. 술 먹방하면 왼쪽 오랑우탄 분만 취해 있나요? 저만 존나게 먹으니까요. 나 엄청 나 솔직히 아까부터 취했어. 지랄한다. 그럼 네가 마셔봐. 지랄한다. 한번 마셔봐. 마셔봐. 보통 옛날 때려쳐, 때려쳐. 어른들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사내 새끼가 이럴 거면 고추 따라 이러지. 족 같은 페미 발언했으니까 진짜 마셔라 이거. 진짜? 왜? 응, 빨리 마셔. 이건 내가 진짜 마실라 그랬거든. 아 고추 때라? 이거 어 이거 좀 세지. 바로 마셔. 장난 아니야? 바로 오빠 마셔. 이렇게 몰고 가지 마. 성기가. 3, 2, 1 마셔. 마시면 소음권이야? 이건 좀 문제가 되겠는 걸. 그럼 바로 마셔. 마시고. 그렇지. 묻혀서 세기 힘들어요. 근데 오빠. 응? 지금은 그냥 내가 먹어 준 건데. 자꾸. 오빠의 나 20달이라고 오빠의 이 시청자를 이용해서 콧박이들 이용해서 나를 자꾸 몰고 가지 말아줘. 시장에 가면 오이가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소원권 해야 되잖아. 오이가 있고. 자, 소원권 해야 되잖아. 1, 2, 3 아 1 혹시 뭐냐? 뭐하는 거야? 뭐야 시장에 오빠? 가면 오이가 있고. 왜래? 해봐. 아 잠깐만. 아 빨리 해봐. 아 좀 게임 좀 술 게임 좀 야무지게 하자. 저 미안한데 소원권 할 차례인데 왜 지 혼자 지랄이야. 아 그래 소원부터 얘기해봐. 뭐? 나 그거 직관하고 싶어. 오빠 차 있어 이거. 아 다른 걸 직관한 줄 알고 내가 캔글라 그랬다. 아 미안 안 궁금해. 오이 왜 이렇게 찬노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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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안 궁금하다고? 응. 그럼 너는 완전 방송 중엔 안 궁금해. 그렇게 변태는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이용할 만큼 변태는 아니야. 아니지. 나쁜 새끼는 아닌 거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뭔가 이런 노출을 그러니까 이용하고 싶지. 그러면 주영아 그러면은 나 지금 궁금한 게 너는 좀 선별 게임 가자. 성묘 게임? 뭐라고? 선병호 게임. 어어. 다섯 개? 아니 씨발 다 붙였어 봤어? 나 아니 어. 나 아까 오빠 아 도끼 맞잖아 내가 도끼 맞잖아 또 속냐 세훈아 도끼 맞잖아 근데 진짜로 너무 근데 귀여워 왜냐면 약간 새로운 거야 신선해 오빠 신선해 오히려 좋아 아 오히려 좋아 오빠 오히려 좋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치 오빠가 막 이 컵 A 좀 얘랑 뽀뽀 좀 해줘. 그러니까 그거는 나와야죠 오빠 저거. 뽀뽀.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오빠가 이 컵 F 컵 막 H 컵 만나다가 A 컵 만나는 느낌. 응? 오히려 좋아 이런 느낌. 어. 손병호 게임 하자. 응. 19금 손병호. 응. 먼저 나가는 게 좋은 거라고? 응? 먼저 빠지는 게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구라쳐서 나가는 것도 가능. 나는 나 A 아니야. 나는 못하겠다. 아 너무 천박하다 이거 게임이. 어 여러분들 앞에 너무 천박한 모습인 것 같아. 뭐야 그러면 다른 방송 아니고서는 많이 하나 봐? 나는 이성에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거 주영이 지켜줘야 돼. 이거 내가 한잔할게 벌주로. 미안해 분위기 조졌으니까. 비응신샷 바로 비응신샷 갈게요. 나다 흘렀다고 존나 얇은. 자 비응신샷 가겠습니다. 아니 같이 먹자 오빠. 왜냐면 천천히 나는 먹자. 이성의 항문을 좋아한다. 접어. 아 술이 너무 양이 많다. 이성의 항문을 좋아한다. 해 너 해. 오빠 게이야? 아 잠깐만. 빨리 나 이성의 항문을 좋아한다. 개 양성애자? 아니 이성 아, 이성 아, 알았다, 동성 알았다, 말고. 아, 알았어 잠깐만. 알았어 나 이거. 어 다음. 나 토할 것 같아. 정말 마셔 그러면. 그럼 마셔. 마셔 너무 많다. 아 빨리 하자 아니면 빨리 하자 빨리 마시든가. 나 지금 너무 루즈하다. 또 뭐로 아저 아 잠깐 아 이게 거짓말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아 이렇게 나는 하루 이맛 아닙니까? 잘 마시네. 좋았어. 아니 솔직히 할 수 있었거든? 근데 똥꼬에서 솔직히 나 좀 약간 더 갑자기 또 할 것 같아. 아니 근데 나는 이성의 항문을 근데 나는 동성애자 괜찮아 오빠 괜찮아. 아니 나 이성의 항문을 좋아해. 아니 근데 이성의 항... 잠깐만 나 혼란스러워 잠시만. 아니 잠깐만 내가 항문 좀 좋아하면 안 되냐? 아니 씨발 항문 좋아할 수 있잖아. 시발 세상 족같은 것들 나한테 뭐라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는 거지? 당연하지. 아, 미쳤냐 그래, 내가 항문 좋아하게? 그래 일부러 세게 나간 거지. 너 좀 마시게 하려고. 들박의 은가시의 증말이거 환상의 조화. 난 들박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내가 궁금했어. 한 번도 뭔가 내가 상상해보지 못한 건데. 조영아 왜? 몇 킬로야? 키 몇? 너 몇 킬로야 새끼야? 나? 네가 나한테 181에 117kg. 어제 몸무게 쟀어. 너 몇 킬로야? 사귀게 되면 말해줄게. 내 인바디 다 공개할 수 있어. 사귀게 되면. 진짜 비호감이야 너. 봐봐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사람들 앞에서 나 깎아내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꼭 굳이 내가 요즘 살 때문에 그냥 아 왜 그래 장난? 아 재밌자고 하는 거지 방송. 근데 오빠 나 미쳤나봐. 뭐 존나 짤지. 아니 근데 오빠 있잖아. 아니 여러분 나 좀 많이 실수했나? 나 또 이거 유튜브 풀 영상 올라가면 또 지랄하려나? 아 씨발
나 솔직히 아 빡빡해서 방송 못할 것 같다 진짜. 오빠 나 소신 발언 해도 돼? 뭐? 소신 발언이야. 뭐 소신 발언 해봐. 소신 발언. 나는 이번 솔직히 유튜브 보고 느낀 점 하나 얘기해도 돼? 말해봐. 나 솔직히 내가 못생긴 거? 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상관없어. 소심이에요 소심. 주영아. 근데 딱 솔직히 하나 내가 너가 날 좋아하는데 너가 날 좋아하는데 나도 너가 날 좋아한다고 했을 때 약간 설렜던 게 뭐였는 줄 알아? 너 지금 이렇게 응? 너 지금 네 인생의 최고 뚱뚱한 시기지. 근데도 불구하고 너 이쁘더라. 진짜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야? 귀엽고 돼지 새끼야. 귀엽고 이뻐. 고마워 일단 얘, 그거 얘 진짜 솔직한 말로 아 재미없어. 이라 그렇지. 재미는 없어. 재미는 진짜 너무 없고 나는 근데 네가 또 뭐 음방의 어머니? 그래 좋아. 근데 난 또 막 또 비하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뭐야, 그래가지고 내가 놔뒀어 그냥. 재미는 너무 없더라. 그러니까 20달이지. 애는 착해. 애는 착해. 착하고 귀여운 건 사실이야. 요리도 잘해 얘. 난 그렇게 손이 큰 여자 처음 봤다. 주영. 주영님 진심으로 정신 차리세요. 야, 난 저런 얘기가 좀 싫어. 근데 미안한데 너나 차렸으면 좋겠어. 어. 나? 쟤. 나는 저런 게 너무 존나 오지랖이라 생각해. 예를 들어 만약에 진짜 주영이가 손이 커. 전에도 요리해왔는데 배 터져 뒤지라고 뭐 볶음밥을 존나게 많이 해왔더라고 집에서. 좀 시청자들 쳐내지 마. 내가 안 쳐냈어. 하지 마. 나 안 쳐냈다고. 나 본 거야 저거. 견뎌. 너 진짜로 만약에 나랑 사귈 거면 나랑 이거 견뎌야 돼. 왜 저래 진짜. 나 그냥 장문 읽고 싶어서 본 거야. 내가 안 쳐냈어. 맞아? 어, 안 쳐냈어 나. 오케이. 한잔해. 안 되겠다. 나는 도저히 게임을 끊을 수가 없겠는데. 아, 나 강타 안 했어. 나 방금 이렇게 올리기만 했어. 얘들아 나 억울해. 나 뭐야? 나 진짜 안 되겠다. VR! VR인가 뭔가 그거 해줘. VCR! VCR 너, 해줘. 나 누르지도 않았어. 나 이거 올리기만 했어. 얘들아 뭐야? 나 왜 그래? 쳐. 내가 잡을게. 잠깐만. 타임. 떨어진 다음 사람이 먹는 거야? 아니면은 뭐야? 아 미안해. 안 쳐냈다니까. 왜 그래? 나 안 쳐냈어. 나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오빠 정확히 말. 아 그러니까, 존나 주지. 바로 마셔야겠다. 한잔해. 왜 그래? 너 왜 그래? 왜 콧박이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해? 나 콧박이에 대한 기준 제일 루즈해. 그래? 오라매지야 말 좀 끊지 마. 와 꿀주 존나 맛있다 진짜로. 어 주영아. 왜? 나는 네가 진짜 보기 드문 신 여성상이라고 생각해. 솔직한 말로. 어? 나 있잖아. 나중에 걸어다니다가 병 뚜껑 닫고 소리 지른다 키우. 아 던졌어? 내가 미리. 그럼 등 그만 들이고 고백 박으라고. 아니 근데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만약에 사귄다고 치면. 아 제가 술 취하면 안주를 엄청 먹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부러 안 먹는 거예요. 갑자기 약간 안주를 막 먹기 시작하면 그게 취향. 남자가 거야. 하는 짓 중에 제일 싫은 게 뭐야? 나? 나를 깎아내리는 거. 아 이용하는 거. 그건 내가 제일 잘한 주특기인데. 그래서 내가 맞아. 그래서 원래 솔직히 말했다? 옛날에 그건 내가 진짜 내가 옛날에 옛날에 뭐 공방이나 어떤 합방에서 오빠를 만났을 때 오빠가 너무 무서웠어. 왜냐면 이거 내가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거든? 내가 너무 피하고 싶은 남성상이었어. 그러니까 뭐였냐면 근데 웃긴 들어봐.
아, 끝까지 들어, 이 돼지새끼야. 뭐냐면, 자꾸, 그니까, 나 누구랑 눈 맞추었어, 지금. 아, 아무튼.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 뭐냐면, 옛날에는 오빠가, 무섭고, 너무 싫었어. 왜냐면, 사실은 오빠가, 솔직히 말해도 돼? 다 말해도 돼? 다 말해도 돼? 그만해. 아, 그래? 알았어, 말 안 할게. 그니까, 뭐냐면, 그니까, 솔직히 말하고 그냥 털어내도 될 거. 왜냐면 지금은 아니니까. 지금은 아니야. 그만해.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아, 지금 내 팬들 앞에서 무슨 망신이야, 이게. 아니, 망신 아니야. 이건 오히려 좋은 거야, 오빠. 오히려 말해봐, 좋은 거야. 말해봐. 그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모를 때는, 오빠가, 그니까 내가 겉으로만 봤을 때 뭐였냐면, 그니까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근데 오빠가, 내가 약간 스치듯 봤던 방송에 오빠가 개고기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방송에서 음악 BJ들은 뭐 약간 방구성 월급병 환자들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약간 그런 것들만 본 거야, 내가. 그리고 심지어 음악 BJ 애들이 나한테 많이 제보를 많이 했어. 너무 속상하다고. 합방을 갔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멘트를 깨줬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근데 그거야. 솔직히 맞아. 이거야. 뭐냐면 솔직히 개고기는 모르겠어. 저는 말 안 할게요. 근데 음방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나도 뭐가 있냐면 팩트인데 그거를 오빠가 말해서 너무 아팠어. 왜냐면 좀 간절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개고기가 어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 사람은 나랑 진짜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어. 아예,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라고. 응. 존나게 말이 많다. 너는 말이 너무 많아. 대박. 어쨌건 지금 그래서 어때? 마음이 생각보다 착하고 순수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 개고기도 한 번. 조용히 해봐.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놓고 막상 이렇게 알고 보니까 아예 그게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더 커졌어요, 그냥. 그랬어. 자, 너무 맞아. 그랬었어. 그냥 그거야, 딱 그거. 내가 개고기를 말하지 말아. 먹어서 미안하다. 2017년도에 끊었다. 짠짠짠짠짠. 내가 왜 개를 먹었을까? 오빠. 그게 너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나 미안해. 존나 애견인이라 그런가 봐. 주영. 주영 왜 울어? 아까 나도 걔 사랑해. 아까 그 당시에는 어? 왜 그렇게 말해? 아니 2017년도에 먹었었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었던 거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 근데 오빠 그렇게 말하는 게 짜증나. 굳이 나한테 이렇게 뭐 공격하듯이 말하는 게. 미안해, 진짜. 내가 나 울어서 미안해, 미안해. 그냥 오빠랑 이런 대화 하기 싫어서 그래.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 좀 취해서 그래, 미안해. 꽝, 음방에 어메요 울지 마이소. 미안해요. 이제 기억에 기억도 안 꺼낼게. 야, 그게 원래 약간 전라도 쪽에서 많이 먹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니까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전라도 분이신데 그쪽에서 많이 왜? 아, 예, 얘기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 우리 집안에서도 그래, 우리 집안 전체에서도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먹어. 근데 그러니까 오빠가 지금도 먹더라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 지금 안 그러니까 먹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뭐냐면 그냥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건데, 왜냐면 오빠는 내 기준에 파급력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월미도 갔을 때만 봐봐. 엄청 내가 전라도에서만 개구리 먹는다고 어떻게 말했어. 너무 초등생끼니.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말했나?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한 3년 전인가? 어떤 이상한 술 취한 아저씨가 내 강아지들을 보고 갑자기 얘네는 맛없어 이러는 거야. 아, 이런 경우도 있었어. 좀 그런 게, 그러니까 개고기 논쟁에 있어서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왜냐면 해봤자 안 돼. 그래서 그냥 하는데 나는 그냥 너무 약간 내 기준에 상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내 사람이라면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연관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강했지.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절대 나를 따라가 아니야. 전 개빠가 아니에요. 그냥 단 나는 리아주아를 너무 사랑하니. 넘어가. 이 정도야, 맞아. 넘어가. 결론은 네가 나를 엄청 안 좋게 봤는데. 근데 하필 내가 딱 싫어하는 주제들을 가진 BJ가 이 사람이었던 거라고.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맞으면 내가 싫어하는 내가 그러니까 내 발작 버튼을 제일 건드린 BJ가 한 명 뽑자면 노래하는 코트였던 거죠. 근데 그랬던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전에 좀 저기 좀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 많이 하고 그래서 별로였는데 막상 알고 나니까 이런 사람처럼 진국인 게 없는 기라. 진국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고 씨.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까지 그러면 내가 뭐가 좋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나의 발작 버튼을 많이 제일 많이 건드는 사람이 노래하는 코트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알고 알수록 뭔가 순둥이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뭐지? 약간 이렇게 됐던 거지. 그랬구나. 나 참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오빠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미안해요. 그 말할게. 말이 존나게 많아. 아 미안. 설명해주고 싶었어. 그만큼 나한테는 특별하다는 걸 설명하고. 아 그거 좀 저 퇴! 닥쳐. 또 울어? 안 울어 씨. 아 씨. 그만 울어. 알았지? 울어. 오케이. 1일 6집은 우리도 못 참는다. 그러니까 아 씨발 존나 울어. 적당히 울어야지. 배부 미친놈 아니네? 골보보 배반구. 아 잠깐만 뭐가 나온 거야? 볼뽀뽀가 나온 거야? 배반구가 나온 거야? 그러면 잠시만 뭐가 나온 거야? 잠시만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에 뭐가 나온 거야? 볼뽀뽀. 나 방금 정 떨어져서 싫은데. 내가 할게 내가 차라리 아니다. 내가 할게 오빠. 너가 해줘. 아니다 오빠가 해. 너가 하는 게 오빠가 해. 오빠가 해. 이상 나. 왜냐면 아니야 오빠가 해. 존나 개저씨 같아. 아 왠지 알아? 나는 원래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거 싫어해. 아 존나 안 맞다. 그 좀 뽀뽀 좀 해줄 수 있지 거. 바로 뽀뽀 받아줘. 아 잠깐만. 안 맞는다며? 아 뭐야. 안 맞는다며 이 돼지새끼야. 오 나 설레. 오. 나 이쪽이 좋아. 아 그래? 응.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미쳐봐. 치워. 이거 맞아? 이거. 내가 할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마음의 준비 좀 해. 근데 얘 좀 가려. 아 가슴 좀 그만 맞춰. 가슴. 아 오빠 일부러 그런 거지 얘 가릴라. 우리 콘도 부끄러워요. 주영아, 응? 유튜브 영상 내려달라고 하면 넌 죽는다. 난 한 번도 내려달라고 한 적 없어. 가자. 왜냐면 찔릴 게 없어서. 아!
뽀뽀할 때 고개 돌리기 드브에대. 아아 아, 이제 성인끼 성인끼리 근데 오빠 나 여기 앉고 싶어. 아 성인끼리는 볼뽀 아이 거기 앉는다고? 응. 그럼 바꿔. 아 근데 성인끼리는 볼 뽀뽀할 수 있어 여러분들. 충분히. 씨발 부럽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나 여기 텐션이 왜냐면 나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게 나는 편해. 응. 응. 나의 강박이야. 야, 응? 너 지금 길 좀 빨개진 거 봐, 귀여워 죽겠어. 길즈라고 하는 거 귀여워. 길즈 죽은 이러더라. 나 앞으로 당겨봐. 오빠 너 꺼져봐. 응. 어 이게 편하다. 어 나 이쪽 아, 앞으로 이쪽에 있어. 이렇게 맛있게 하는 건 처음 본다. 내가 뭐냐? 이리 봐. 이리 주영아. 네? 오빠, 근데 나 목대 좋아하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주영아. 왜, 이 새끼야? 너 진짜 화끈한 애구나. 나 이렇게 너가 화끈한 줄 몰랐다. 아니 진짜로. 근데 오빠 주영아라고 하자. 역겨워. 주영 이렇게 하지. 푸드의 얼굴 왜 이렇게 거울게 진 거 같냐? 나 지금 술이 좀 오르네 오늘. 주영기 너는 살면서 응. 아 여기다 놓자. 응. 말해. 근데 아까부터 왜 새끼새끼 거리냐? 왜? 나이도 어리잖아. 거 말 가려해라. 왜 자꾸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거려? 새끼라고 했어 내가? 그래. 새끼야 새끼야 하지 마. 이 집도 새끼야 새끼야라고 하는 순간부터 뽀뽀할 거야. 응. 누가 내 카드 썼어? 너 넷플릭스. 장난이고 여러분들. 주영아. 응. 너 그렇게 내가 좋냐? 아니 그 정도 아니야. 좋잖아. 아니 아니 그 정도 아니야. 응? 그 정도 아니야. 나 여기 있으니까 잔신감 생겨. 오빠. 응? 아, 빵이네. 먹대 개맛있다, 이거. 근데 그런 거 있다? 내가, 나는 약간 지금까지 일부러 그런 거 있다? 막 사람, 약간 BJ 분들이랑 엮일 때, 뭐 같이 방송하고 이럴 때, 괜히 뭔가, 막, 뭐 목이 짓한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일부러 약간 그런 거 있다. 가족 커치는 게 있어 일부러. 응?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하는 게 있다? 내 나름대로 약간 방어적인 그런 거거든? 근데 유일하게 안 한 게 오빠였어. 알았어 닥쳐. 응. 술 한 잔 응. 아 오빠 거쪽에 앉았으니까 갔다 와. 거시팔 너 모기처럼 안 보인다고. 응 알아. 아, 안 내미진 거 가, 여보? 갔다 와. 한번 갔다 와줘. 그쪽에 더 가고 주냐. 뭐만, 야, 뭐만. 술 갖고 와. 갖고 와. 술 갖고 와. 갖고 와. 이 자리 안 깨졌잖아, 빨리 자. 왜 갖고 와? 술 갖고 와, 빨리.
술 갖고 와. 술 먹자. 술. 갖고 와줘, 갖고 와줘. 태훈이 갖고 오지? 태훈이가 갖고 와서 이렇게 탁탁 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한번. 왜냐면 태훈 집이잖아. 주영아 술 갖고 와. 술 갖고 오자. 빨리 가자 주영아. 아 소주 한 병만 갖고 와주세요 해봐. 소주 한 병만 갖다 주세요. 오케이 그럼 갖지. 일마 이거 응디 개목 없다. 절대 안 갖고 온다. 주세요만 인정. 주세요만 인정 얘들아. 인정? 응. 오빠 미안해서 좀 옆으로 꺼져줘. 응. 왜냐면 주세요는 아니 아 오빠 잠시만. 아 알았어. 오빠 알았어. 오빠 여기를 살로 쳐서 여기를 쳐야 돼 여기. 아휴 신사 새끼. 아 근데 다이어트 한다는데 술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니? 이렇게 갈군다고? 아, 조금만 달았는데. 자, 아, 이거 마실 때 되게 조용, 천천히 들어야 된다. 소주를 너무 많이 따라서 그래. 자, 이게 꿀주지. 자, 꿀주 누구한테 받았어? 꿀주? 응. 마셔. 누가 때렸어? 빨리 마셔. 아 너무 붙었다. 어. 아 오빠 나 너무 싫어 이런 거. 와. 꺼서 하이 쳐지기 쳐지기 쳐지기. 오빠 나 귀걸이도 갖고 왔어 오늘. 귀걸이 왔다고? 귀걸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새끼 먹대 뭐가 깜정이냐? 뭐 먹대 내 건데 왜 그래? 배바 근데 배바 무슨 그 배바 뭐지? 어 다행이다. 오빠 키스. 아하. 주영아, 그럼 너는 앞으로 연애를 한다 그래도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는 마인드니? 먹태를 숨기듯 난 숨길 수가 없어. 나는 그거 아니라고 본다. 그래, 근데 뭐... 난 그거 아니라고 봐. 그렇게 공개 연애 많이 해보고 나서도 모르겠니? 깨달은 게 없니? 나 아니라고 봐. 진짜. 오빠. 어. 알았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앞으로 서로 방송을 하자. 너. 이제 와서? 응. 너 나는 결혼할 여자 아니면 진짜 절대로 아직 방송에서 공개 같은 거 안 하고 왜냐면 사귄 사람 존나 힘들 것 같아 내 입장 바꿔 봐도 과거가 있으니까 내가 좋게 생각 안 하겠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봐. 아니 이제 본론이야 진짜로.
근데 뭐 그 기준은 다 오빠한테 맞춰야 된다는 거 자체가 불합리하지. 어렵네. 근데 오케이! 사귀지 말자. 사귀지 마. 시발놈. 나 시발놈이야. 주영아. 응. 우린 좋은 관계로. 그래, 오동 청라 오동 가자. 그래. 응. 청라 오동 가자. 실망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요 절대로 공개 연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청라 오동 가자. 그래, 청라 오동 가자. 진짜로. 공개 연애 했다가 이게 너무 내 흑역사를 또 만드는 일이라 그런 것 같아요. 맞지. 근데 오빠가 생각해도 오빠의 흑역사라면 예를 들어 오빠가 근데 그 여자한테 조금 이럴 것 같다 하면 다르겠지만 항상 응원합니다. 캐티언니 형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PTSD가 좀 있고 만약에 이거 아 진짜 이렇게 끼부려. 아이씨 뭐 끼부려 쌍년. 아니 봐라 쌍년. 아니 씨발 아니 아무래도 여섯 살 차이 나는데 씨발 쌍년이 쌍년이라니. 아 오빠 씨발이잖아 쌍년. 씨발 너 웬만하면 받아주려고 그랬더니 족같이 얘기하네. 야 이 씨발이잖아. 아니 쌍년 아니 씨발 여섯 살 많은 오빠한테 쌍년이라니. 오빠가 이제 안 한다고 해가지고 미안. 친하게 지내 그냥 친하게 지내고. 이거 빨리 갖고 와봐 저거. 뭐 이거? 주영스트 선 없네. 미안. 쌍년 훈이 됐네. 선 제대로 넘네. 너도 가만 보면 존나게 깬다. 쌍년이라니 새끼야.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의 그 저긴 없는 거지. 멜로는? 그래. 진짜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오빠한테 진짜 잘한 건지 다 느낄 거야. 아쉬워? 아니 마 딱 말해. 딱 말해. 아쉬워? 나랑 못 사귀어서 아쉬워? 말해. 내가 왜 쌍년이라고 했겠어? 아쉬워? 응. 아쉬워? 아쉬워 안 아쉬워? 채팅 보고 좀 하자 하여자다. 야 나만 봐. 아쉬워 안 아쉬워? 이 사실에 나 올인한다. 아쉬워 안 아쉬워? 코트 아 사귀라고 말해봐 빨리. 아 짜증나. 또 왜 뭐 그만 봐. 안 봐 아쉬워 안 아쉬워? 응? 아쉬워 안 아쉬워? 아빠 말해봐 빨리. 응? 응? 알면서 진짜 지랄하는 게 짜증나. 아쉽구만. 난 안 아쉬워. 이 지랄. 난 안 아쉬워. 이게 짜증나. 나는 아쉽지 않아. 근데 방송 끄면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역겹다, 너. 나 아쉽지 않아. 나 역겨워. 주영아 너 근데 존나 귀엽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응? 넌 안 귀엽고 역겨워. 그냥 좀 사겨라 아쉽다잖아. 먹태훈이래. 내 거 먹도 될 거야. 진짜 맛있다. 아, 너가 안 처먹었으면 좋겠어. 내 거야. 한 번만 넣으라고 해봐. 어? 한 번만 넣으라고 해봐. 어 미쳤나? 나 몇 핀 볼래? 아 씨발 나 진짜 샷을 존나 깨네. 미친년아 나 진짜 너 어떠냐 그냥. 야! 뭐야? 표정이 왜 저래? 아. 난 그렇게 생각해. 와 드라마
정말 좋은다 진짜 진짜. 그냥 딱 그거 하나 확실해. 퇴근할 때 약간 찝쩍대는 그 역힘들은 다 꺼져. 이렇게. 발기하였습니다. 네? 방금 리유리움 저지를 뻔해서 도망간 거야. 찐다 폭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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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우리 애적가 스킨십에 약해. 서서. 나 죽어. 난 군 난 항상 솔직해. 폭스량 인정한다. 너 이거야? 나 폭스량이지. 나 이제 폭스. 나 폭스. 나 여우야. 나 여우지. 되게 여우지. 나 여우야. 나 되게 여우야. 어? 응. 나 되게 여우야. 나 지금 여우야. 나 지금 되게 여우야. 굉장히 굉장히 여우야. 나 진짜 굉장히 여우야. 진짜 독하네. 나 독해. 감사합니다. 주여. 설렜어. 근데 난 그거 확실해. 뭔지 알아? 얘들아. 도망가는 거 봐. 키우 키우 키우. 이런 여우 같은 곰을 봤나? 아, 나 여우라고? 감사합니다. 나 뭐냐면 나 그거야. 뭐냐면 얘들아. 나 내 편 내 편 내 편. 어? 내가 잘생긴 애들하고만 연애했어? 핸들 꺾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아까워 누가 아까워 이건 중요하다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진짜 약간 여자는 서른 살 넘어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정상적인 여자는 코트를 좋아할 리가 없. 드립 살살 쳐라 주영이. 얘는 존나 약하다. 너무 아프다. 대훈이도 남자구나. 나는 그냥 난 그냥 오빠가 너무 그냥 나는 그냥 약간 그런 거 오빠의 뭐 사람이 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은 다 그러니까 약간 사람은 다 완벽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나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어. 얼빠임일 줄은 나 너무 모른다 이렇게 말해서 너무 모른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냥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떠나서 나에 대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진심으로 오늘 포트만 만나뵈러 갈 생각 있어요? 뭔 말이야? 만나뵈러.. 뭔 말이야? 코트.. 뭐라고? 코트를 만나.. 뭐냐? 그니까 주영아 저 작년 모으면 한 번 더 하자. 작년 누구야? 코트엠 담배 피면서 어떻게 할지 머리 오지게 굴리는 중. 저 작년 누구야? 작년 누구야? 허리 빡킹 씨. 아 배 존나 나왔네. 와 배 나온 거 봐 씨발 존나 역겹다 진짜. 하, 옆으로 나와봐. 나 밀어. 응? 나 밀어줘. 나와봐. 이거 해봐. 꽝. 뭐야. 오랑우탄 이 체감 지리고. 주영아. 우리 술 깨고 후회할 짓 하지 말자. 나도 안 해. 지금?
이거에 맞네. 러브샷. 응? 러브샷 나왔어. 아. 알지? 들어와. 오랑우탄이 잠기네. 은사기 들어와. 들어와. 아니야, 네가 들어와. 네가 들어와. 아까 밥이 왔잖아. 일로 와. 아! 안 돼. 야. 배가 너무 나와서 안 돼. 아니야. 나도 배가 너무 나와서. 아. 네가 들어와. 그래? 네가 들어. 힘들어. 아까 왜 그랬잖아. 네가 올라오고 그랬잖아. 아, 네가 들어와. 그거 아니야. 남성성을 상실하는 거야. 짜증나. 아까 그럼.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자, 일단 반대로 들어. 아, 내가 왼쪽으로 들게. 내 쪽으로. 아, 이렇게 하면 돼요? 나 네 무릎에 앉으면 네 무릎 부서질 수 있어. 어, 개 좋아. 해봐. 안 돼, 해줘. 조용아.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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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그럼 내가 할게, 오빠. 주영아, 나 오늘 방송이 너를 파괴시키는 방송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 이 정도면 됐잖아, 인정? 응. 이렇게 하면 해줘, 해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응. 어, 또 팔이 좀 존나 짧네. 아니, 씨발, 몸 왜 이렇게 두껍냐. 이렇게. 아, 씨발, 네 몸이 몸이 너무 두껍다. 주영아, 이거 우리 구조적으로 안 되겠다, 야. 아니, 몸이 두꺼워서 안 되겠어. 나 그 정도 돼지 새끼 아니야, 이 돼지 새끼야. 아, 나 짜증나. 기다려. 야, 가미, 너 가, 나 내려놔. 아, 짜증나. 이, 왜 이래? 왜, 왜, 뭐하게, 뭐하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 나 배 너무 나왔어, 지금. 얘기해봐. 아, 짜증나. 아니, 네가 그랬잖아. 아니, 여기 위에 앉겠다고? 안 돼! 왜? 네. 안 돼, 그럼 제2 롯데타워 나와, 안 돼. 그래? 제2 롯데타워. 아, 그래? 그럼 부터. 이렇게 하면 아, 안 돼, 안 돼. 싸우러 타워. 어쩌지, 맞지, 맞지, 맞지. 아, 주영아. 아, 나 주영아, 나 미치겠다. 아니, 뭐, 이거 왜 미치? 아, 이거 미치면, 나 이거, 이거 나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래. 아이씨, 이거 미치면. 오, 야, 야, 주영아. 왜 이럴까? 아, 주영아. 아, 미안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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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미안, 알았어. 죄송하네. 진짜. 아, 저 징그러워서 그래, 빨리. 나만. 발기하였습니다. 그랬어? 아, 아, 짜증나, 씨. 존나한테 빼고 싶어. 아! 아, 어, 네가, 어, 알았어, 알았어. 말해봐, 뭐, 뭐, 뭐. 아, 이게, 네가 올라오기로 하고, 이거, 능, 아, 능. 내가 네 무릎에 어떻게 올라가? 해봐, 해봐. 안 돼. 아, 짜증나. 주영아. 캡처하지 말라고 약속해. 빨리, 네가 말해. 아, 진짜. 이거, 이거,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존나, 아, 잠깐만, 이거 존나 흑역사. 고소할 거야, 빨리. 고소할 거야. 이거, 이거 흑역사 만드는 거야. 내가, 내가 캠 거야. 올리고, 차라리, 어이구. 고소할 아, 주영아, 아, 왜. 왜. 오빠, 선 넘지 마. 선 넘지 마, 선 넘지 마. 자, 주영아, 들어봐. 다 보여, 개소리야. 네 잔 들어봐. 애저분 아직 건강하네, 히읗, 히읗. 이렇게 가자. 아, 어, 팔 하지 마. 알바, 알바, 이제 좀, 좀 보기 좋은 썸네일로 가자. 아우, 진짜 새끼. 나 지금 오빠한테 반했어. 나 지금 방금 오빠한테 반했어. 이렇게 하니까. 아주 하지 마. 아, 아예 잠깐만. 해봐, 해봐, 앉아, 앉아, 앉아. 일단 앉아, 일단 앉아. 응. 의자, 앉아. 의자 갖고 와, 의자 갖고 와. 나 이거 저. 와, 저렇게 서 있는데. 아. 니은 무섭다. 리으리은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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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날 지켜주잖아, 얘들아. 인정, 인정. 아, 근데 이게 또 주영이가 또 흑역사 생성하는 거라서 술 깨고 나서 오빠 하면 또 존나 뭐 그런 살 그런 막 카톡 할까 봐 나 좀 그게 좀 겁나네. 누가 그랬어?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뭐 왜 왜? 진심? 난 나의 사랑에 대한 감정은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어. 야, 윤태훈, 너 좀 멋있다.
왜 나는 그래요. 저 나는 그래. 나는 한 번도 내 사랑에 대한 감정을 부끄러운 적 없어. 나 사랑 아니야. 우린 재밌어. 너 나 사랑하니? 네, 일도. 주영아. 오빠 일립밤 있어? 립밤 있어. 응. 그만 들이대세요. 경고해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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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발. 미안.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와, 나 진짜 오늘 최대 위기다. 진짜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 진짜 나 미치겠다. 나 진짜 이성 잃을 것 같아 솔직히. 아씨 존나 귀엽네 이 새끼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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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근데 안돼. 왜냐면 이거 왜냐면 우리가... 나는 좀 약간 그런 거 있어. 왜냐면 나는 아니야 아니야 이게 지금 진짜 이런 분위기 넘어가면 안 되고 정신 좀만 차리자. 너 술 먹지 마. 내가 먹을게. 안돼 안돼. 아 나 진짜 이러다 진짜 키스 갈길 것 같아. 좆될 것 같아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사기라고 18 우리가 주영이 잡아먹냐. 아니야 오빠야 해봐. 주영 조금만 더. 나 그래 난 그래. 너무 봤어. 아 후회할 줄 알면 안 돼. 주영아 더 해봐. 거의 넘어왔다.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난 제일 중요한 건 날 사랑해주는 마음이지 뭐. 왜냐면 나는 내 이상형 나를 책임졌으면 좋겠어. 갈겨.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날 책임. 난 너 책임지고 싶지 않아. 경치아마 좋아. 꺼져라. 책임진다는 게 어떤 거야? 그런 거지. 뭔가 우리가 뭐 그, 영화를 이게 그러니까 하다못해 영화를 보기로 했어. 영화를 보면 돼. 그게 책임이야. 그게 별거 뭔 책임이야? 아닌 거라고. 그게 뭔 책임이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책임이라는 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정신 차리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고 있어. 나 왜 주영이 걱정 안 해? 주영이 시키자 여러분들. 나 진짜 솔직히 나 지금 주영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나 솔직히 진짜 남자로 남자들 다 인정하지. 남자들 다 인정하지 솔직히. 너도. 아, 나 미치겠다. 나 진짜 나 돌겠다 여러분들. 아 주영 안 돼. 뭔지 알지 여러분들. 나 진짜 나 미칠 것 같아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나는 그만해 그만해. 아 그만해. 나 미쳐 나 진짜 주영아 그만해. 너 화장실 갔다. 오줌 싸고 빨리. 오줌 안 말아. 아 빨리 시청자들 얘기 좀 하게. 추리 차차 추리. 이거 왜 안 돼? 아니 아니야 주영이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저기 하면 안 돼. 방종하면 안 돼. 와. 너가 싫어서가 아니잖아. 잠시 당한다는 거지. 하반신이 아니라. 너가 싫은 게 아니야. 너 나한테 너 지켜주려고 하는 거잖아. 빨리 말해. 너 진짜 이러면 너 진짜 나 파괴한다 너. 큰일 난다 오늘. 집에 랄프 없어. 좆대 진짜 그러다가. 그만해. 나 진짜 진심이야. 나 진짜 나 솔직히 나 이성 잃을 것 같아. 그만해. 그렇게 해봐. 그만해. 아 그만해 진짜. 그렇게 해봐라니. 해봐, 아 그만해. 해봐. 안돼. 해봐. 주영아 안돼. 나 진짜 안녕하세요 코튼 님 이러겠지. 해봐. 아니야 나 안돼. 나 궁금해. 왜? 나 지금 왜 이성 지켜야 돼. 왜? 아니 나 짜증나. 왜냐면 내가 뭐뭐 해도 짜증나고 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와 진짜 주영이야 너 지나시. 안 된다. 아 나 씨발. 야 너 화장실 갔다 와. 아 나 진짜 한 번만 갔다 와줘. 아 나 부탁할게 진짜. 나 씨발 말고. 부탁할게 진짜 한 번만. 아. 나 씨발 안 말려. 와. 오빠가 나 이렇게 만들었어. 너 이렇게 갖고 싶게. 응? 맞잖아. 아 진짜 하지 마. 주영아 나 진짜 방송 사고 날 것 같아. 그만해. 아 나 진짜 미치겠어. 너무 귀여워. 어? 아 주영아 진짜 안 돼. 아 이제 주영아 정신. 아 화장실 갔다 와. 화장실 한번 갔다 와봐. 네가 진짜.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아 안 돼 안 돼 주영아. 나 진짜 한번 화장실 한번 갔다 와. 화장실 한번 갔다 와. 그럼 립스틱. 제발 이성 밀어줘. 하 진짜 사실 립스틱이랑 가져갈게. 갔다 와. 나 진짜 와 대박이다.
아, 나 왜 이 새끼 이뻐 보이지? 아, 씨발, 나 이 새끼 존나. 아, 나 쟤 좋아질 것 같아. 그만해. 아니, 아, 이거. 어. 아, 진짜 정신 차리자. 아, 진짜로. 어, 아, 나 진짜, 나 처음이야. 어, 나 저. 아, 진짜 정신 차리자. 형이성 한번 잃어봐. 되게 해줄게. 나 진짜 진심이야. 아, 저 나 진짜 막 미칠 것 같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하지 마 여러분들. 와, 나 진짜. 와, 얘 눈빛이 여러분들, 아, 진짜 봐야 알아. 막 이러고 막 눈 막 눈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를 쳐다보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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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좋을 것 같아 진짜 이러다가. 아, 나 얘 아. 안 돼. 조금만 더 알아가자. 조금만 더 알아가자. 나 진짜 이러다가 이게 진짜 나중에는 서로한테 너무 흑역사일 수 있어. 나 진짜 방송 이런 걸 다 떠나고 바로 그냥 아. 말고 주영이한테 이르라고 키우. 술 그만 마셔. 그만 술 그만 마셔. 아, 나 진짜 온 거다.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윤대원 K9 자주코 오늘 참전합니다. 형이 지켜주려는 여자 처음 봐. 항상 다 때려 부셨는데. 아니 그냥 솔직히 볼 뽀뽀 정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방송이 아니니까. 아, 눈빛을 니들이 봐야 돼. 주영이가 그 귀여운 얼굴이 이렇게 보면서 눈을 이렇게 눈이 존나 흔들려. 눈동자를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한숨을 쉬는데 그 한숨에 그 뜨거운 바람이 내 입술을 살짝 스치면서 어우 씨발 이거 뭐예요? 형 참지 말고. 야, 이게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이거? 예? 이게 뭐? 와, 이거 봐야 돼 여러분들이. 미치겠네 씨발 이거. 와, 참기 존나 힘들다 진짜로. 진짜. 계약 위반이다. 빨리 몸에서 나와라. 내가 들어가기 시간 안 지키노. 나 여기서 키스하면 좆되지 여러분들. 맞죠? 나 여기서 키스하면 좆되는 거죠? 맞죠? 나 여기서 방송 던지고 진짜 키스 박으면 좆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되게 술 먹고 더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와, 사람 미치게 만드네. 살려줘 제발. 아, 쟤 여우다. 나 곰인 줄 알았는데 쟤 여우야. 여우. 키스하고 안 사귀면 주옥 되는 거임. 인정. 키스해도 사귄 적. 악마의 속삭임을 듣지 마 형. 서로 마음이 짜나 시팔. 야. 키스하고 멀쩡한 애들 수두룩한데 뭐가 문제냐? 뇨뇨뇨뇨뇨뇨뇨. 맞아. 아리. 이거 봐.
새끼 인도는 깔끄노. 말 없어진 거 지은 이은 웃기네. 눈 착하게 떠라 개야. 그녀가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룰렛 없나요? 룰렛 없나요? 너 혹시 나한테 담배 냄새 안 난다면 내가 저기 담배 끄고 왔어. 응? 응? 야야야야 저 잠. 룰렛 없나요? 이렇게 룰렛 없나요? 해야지. 나 이거 뭐 맹분이 없다입니까? 왜 저래 이 아저씨 왜 저래? 어 근데 왜 이렇게 까매? 뭐야? 이태훈이 심장 터지겠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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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너 오빠, 오빠 너무 귀여워. 오빠 귀여워. 키우 키우 키우. 이런 비행식. 왜? 나 아닌데 누구야? 귀여워. 잔뜩 상기된 그의 얼굴. 주영 여기 뭔가야 정신 차려. 그래? 심장만 터지겠노. 정신 차려야지. 호수야 아까 이뻐 보인다는 여자애가 옆에 있는 애냐? 냐냐냐냐냐냐냐냐. 아 여러분 나 술 안 먹을게요. 음방에 어메요 조금만 나. 나 진짜 술 못 먹게 죄송해요. 오늘 밝히시면 여태 이런 실적이 다 날아갑니다. 인도 눈깔 지워. 아 예 맞아 죄송해요. 뭐 인도 눈깔 지워 봐. 진짜 참기 힘들어 보이는 거 뒤지게 웃기네. 나 안 참 나 괜찮아. 나 안 참았어. 나 괜찮은데? 나 안 참어. 괜찮아. 왜? 왜? 나 입 붙었어? 고지가 뭐 없나? 돌려. 와. 나 아니야. 나 괜찮아요. 저 안 참았어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왜? 쳐다본다. 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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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안 쳐다볼게. 안 쳐다볼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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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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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치겠다. 나 미안해. 술 그만 먹어. 술 그만. 왜? 나 내가 문제야? 아 나 진짜. 술 그만 먹자. 나 진짜로. 그 여러분들 술 그만 이제 그만 먹을게요. 하십시오. 아 술 그만 먹게. 아 진짜로. 빵. 호응 정도로 한 술 꺾고 가자 그럼. 사귈 거 아니면 딱 마지막으로 하자. 딱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매일.
왜? 나한테 인도 인도 눈깔이래. 형님 피커스 타이틀 반납입니다. 주영 게이 일마 이거 보통 아니네. 나 여우야, 나 여우야, 나 나쁜 년이야. 기다려볼까? 키우키우 윤태군 여의봉 준비 중인데 겁도 없네. 아스날 여의봉이 뭐야? 여의봉이 뭐야? 술 먹자. 술 마지막 막잔 막잔 먹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그랬다? 여의봉이 뭐야? 여의봉 어떤 거야? 막잔 먹고 끝내. 막잔 아니 얼굴이 적당히 벌개져야지 기웃기웃. 이제 그만하고 여러분들 이제 저 채통을 지킬게요. 진짜로. 나도. 이 밀당을 끝낸다는 거죠? 아, 다행. 아 그만해. 아 나 진짜 나 진짜 방송 끈다. 씨, 아 방송 끌것 같아. 근데 네, 뭐 명분 어떻게 할 건데? 어?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 어떻게 할 건데? 아. 뭐 다음에 공개할 거야 아니면 뭐 내 마음을 받아줄 거야? 뭐든지. 지금 이 상황에 가면 너 우리 강해. 자기 가자. 먹까. 버섯을 치워보자. 하지. 먹지 마. 기다려. 같이 먹. 어떻게 할 거네? 나 몰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아? 책바닥 파이파이고 두배제. 이거 먹어도 약간 자반신마비 시작되었다. 형님 전복 당하시면 안 됩니다. 할까? 말까? 해도 되나? 아 그냥 할까? 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아닌가?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냥 해야겠다. 귀여워. 한번 먹어봐. 먹어봐. 같이 먹자며 왜 혼자 마셔? 아 안 돼. 꽝 25 로메가 좀 걸려. 너무 안 난다 근데. 저 티셔츠를 보고도 이런 무드를 잡는 주영 스트님은 정말 프로입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마십시오 형님. 괜찮아. 방송 뜨고 행복해야 해. 대신 결과는 야무지게 알려줘야 해. 알지? 이거에 맞네. 꽝.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아, 나 진짜 잠깐만. 아니. 아, 화장실 갔다 올게. 아, 진짜 미안.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왜 저러세? 나는 이메일로 드라마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 형 마음 가는 대로 해. 뭐야? 시원하게 한 하고 와. 아 남편은 그런 게 있냐? 이게 부풀어 올랐어. 뭐야? 엄청 부풀어 올랐어 이렇게. 주영아 룰렛 확률 조작하자.
어떡해? 전자가 되어 돌아온다. 화장실에서 K9 포행발 싸고 온다. 이제 상장 법사 될 거임. 응? 키스 99죠? 99 빠가지는 존나 진짜 저 뭐야 어디였지? 아 아닙니다. 저 할아버지가 존나 지랄 같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키스. 근데 키스가 뭐야? 혀를 넣어야 키스야? 키스 한 10 나 하나만 말할게. 돌아오면 손에 휴지 조각이나 딩털 확인 잘해봐. 나 그러면 하나만 부탁할게요. 정말. 나 저는 딱 하나 부탁할게요. 나 인정. 저는 헤어진 연인에 대해서 욕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너무 그러니까 미화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발. 자 공사 그가 최주영. 제발 그 친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 채널에 나쁜 댓글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친구 채널이 저희 회사 거거든요. 저 다 보거든요. 최근에 하루에 한 세네 개씩 엄청 욕이 달려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근데 너무 좀 그래요. 난 걔가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제발. 엄청 그래요. 그 노래 채널에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이사이 배준석 이러는데 이주랄 걔는 내 베프 말도 안 되지. 아직까지도 베프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공개연애 했던 이야기했어 분명히. 그래 공개연애 했던 친구들에게 있어서 나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수한테 너무 사실 많은 나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용 좀 눌러줘 제발. 아 적용 미안해요. 알겠으니까 빨리 적용 눌러. 미안해 미안해. 눌렀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맞아 행복했으면 좋겠어. 84 아 네 90 아 88이야 바로 지원 사격 해줄게. 뻥 84.8로 해줘. 8 오케이. 1 남는데? 주영계야 너도 행복해야지. 나?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나 행복할 자격이 있어. 뭔가 이런 게 없잖아. 야, 10일 뭐야? 안녕하십니까. 이건 오십시오. 그만해. 그만하십시오. 자, 옆으로 가십시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거야, 그럼? 아니, 아니, 잠깐만. 대운 편안함에 이르러든가. 이빨 닦고 왔어요. 나도. 좋아. 이거 해봐. 꽝. 지원 하게 하고 오셨어요, 예? 예, 예, 맞아, 예. 뭐라 했다? 이거 해봐. 꽝. 자, 그럼 한번 봐볼까? 꽝 키스. 좋아. 아니야. 이거 해봐. 꽝. 어차피 지금 3장 복사 됐잖아. 유난발씨 왜 이렇게 딱딱해요? 너 오빠 거 티셔츠 좀 입고 와라. 갔다. 줘. 저기 안방에 가면은 하지마. 근데 고토엔 요새 술 잘 못 먹는 듯 이응지? 저 오빠. 오빠 방에 가면은 그 티셔츠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서 입어라. 아.